안녕하세요. 오늘은 임의정립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 임의정립금이란 무엇일까요? 임의정립금은 기업이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법적으로 반드시 어디에 써야 한다는 규정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 쉽게 말해 회사가 자유롭게 쌓아두는 돈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럼 왜 기업들은 이런 임의정립금을 쌓는 걸까요? 그 이유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. 예를 들어 현재는 회사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더라도 언제 경기 침체나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지 모릅니다. 이럴 때 대비해서 적립금을 미리 쌓아두면 어려운 시기에 자금을 활용해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? 둘째, 임의적립금은 미래의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회사가 신기술 개발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려고 할 때 이 적립금을 사용하면 외부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할 필요 없이 내부 자금으로 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임의적립금은 실무적으로 재무제표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재무제표에서 적립금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그 회사가 안정적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신중한 경영 방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 이는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죠. 즉, 회사의 신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.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법적으로는 이적립금을 반드시 쌓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.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해 이익이 발생해도 꼭 쌓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. 마지막으로 임의적립금은 기업이 운영하는 방식과 경영 철학에 따라 그 활용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어떤 회사는 보수적으로 적립금을 많이 쌓아두고 일부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임의적립금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적립해 미래에 대비하는 안전망과 같은 역할을 하며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설명이 도움이 되셨나요? 앞으로도 마켓나우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